이거 어떤 연유로 옥야 중고등학교에서 저를 초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여기서 한 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하천 덕곡 율지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창녕 남지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1학년,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대구 신앙국민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창녕으로 내려와서 창녕국민학교 4학년, 그리고 5학년, 6학년을 여기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합천덕곡이죠. 우산리 넘어서 그 율지라고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붕교에 다녔죠. 국민학교 붕교. 그래서 그 다니다가 국민학교 졸업할 무렵에 저희 그 합천 덕곡면에는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옥야중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할 당시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옥야중학교에서 입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들 다닐 때는 동네 학력고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들도 국민학교. 이게 학력고사 성적이 제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무렵에 옥야중학교, 여기가 아마 사립일 겁니다. 공립 아니죠? 그 재단하시는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누구신지 내가 잘 기억나는데 아마 박씨죠? 재단 이사장님이 박 그렇죠. 그분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주 경남에서는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성적이 이제 초등학교 때그 당시에 도내 학력고사에서 성적이 월등하니까 옥야중학교에서 오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학교 공락금 제도가 있었어요. 3개월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650원을 1700원 공락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공락금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공락금하고 다 면제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1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나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도 대구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우겨서 대구로 갔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옥야중학교 들어왔으면 옥야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그 당시에 옥야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대구 1.6고등학교 수준 못지않았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런데 대구로 가는 바람에 내가 옥야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선배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옥야 중학교에 대한 기억이 있죠. 근데
내다없이 뭐, 오게 고등학교에서 천천만경이 왔겠냐. 이 학생들이 뭘 알고 천천만경을 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전국의 수재들이 지금 옥야 고등학교에 모여 있다는 말을 내 종종 듣습니다. 그거는 참 경상남도에서도 남해에 가면 뭐 그런 학교가 하나 있죠. 옥야 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남해에도 수재들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학교가 있고 경남 지사할 때도 늘 경남에서 그나마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가 동부 쪽에는 옥야 고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남해 가면 또 해성고등학교가 뭐 하나 있을 거예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꿈이 참 많았어요. 어릴 때 꿈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소위 보릿고개 시대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보릿고개 시대에.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송진, 소나무 껍질 그걸 풀뿌리 캐오고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시대가 부모들 세대, 우리 부모들 세대의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953년 4년 12월에 태어났으니까 보릿고개 세대의 마지막 세대쯤 될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도 굉장히 대한민국은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그런데 왜 그런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6학년 동안 다섯 번이나 전학했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대구로 가자. 이틀 걸어서 대구로 가요. 리어카에 짐 싣고 이틀을 걸어서 그때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죠. 전부 돌자갈 길이죠. 신장로라고 그랬죠. 이틀 걸어서 대구로 가요. 대구에서 또 신천동에서 살아보니까 힘든다. 그 신암동으로 또 신암동에 살아보니까 대구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텨내기 힘들다. 다시 창녕읍으로 창녕읍에서 더 살기 힘들다. 그래서 합천산골로 들어갑니다. 그 산골이라는 게 합천 덕곡 율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합천군에서도 제일 오지가 합천 덕곡 율지입니다. 이 우산하고 우산리하고 창녕 이방 우산리하고 붙어있는 동네. 그러니까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 나무짐을 싣고 이방장터에 와서 팔았죠. 이방장터에 늘 와서 나무짐을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참 어려운 시대였죠. 그런 어려운 시대에 거치면서 저도 어릴 때 꿈이 참 많았죠.
제일 먼저 내가 되고 싶다고 한 게 마도로스입니다. 마도로스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한국이 아주 못 살던 당시에 5대강 6대주에 배 타고 다니면서 짐 실어주고 무역하고 그게 이제 선장이 선장 그게 마도로스입니다. 얼마나 그 좋았겠어요? 그,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배 타고 다니면서, 1년 12달 뭐, 해외로 돌아다니고, 그게 마도로스가 참 좋다. 그럼 마도로스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을 가야 된다. 그 생각으로 이제 마도로스를 하려고, 해양대학을 가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파일럿이 그래 또 멋있어요. 전투기 조종사. 그래가지고 이제 공군사관학교 가서 전투기 조종사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이제 한때 고등학교 때 꿉니다. 그걸 꾸다가 보니까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신체가 퍼펙트해야 돼요. 몸이 이게 퍼펙트해요. 이 조종사의 적성 신체 검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나는 조종사 되기에는 신체가 따라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꿈을 바꾸는 게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가서 NI 육군대장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사가 제일 좋겠더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지금도 그래 하죠? 문과 이과 나누죠? 그래 나 이과로 갔어. 이과로 가서 의과대학 가서 의사하자. 그때 이제 의사하면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고 사회적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 의사하자. 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좋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 그때 연대의대나 고대의대나 이런 대학은 안 가려고 한 게 사립대학이에요. 대부분 비싸니까 안 간다. 이게 서울대학 국립대학 아니면 대구 경북대학, 국립대학으로 가는 게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일반된 생각이었어요. 그 경북대학 의과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이과로 갔거든. 이과로 가가지고 경북대학 의과대학은 그때는 참 쉬운 수능이 없고 예비고사 있고 그 다음에 본고사 있고 본고사도 대학 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을 두 번 치죠. 두 번 치죠.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그때는 굉장히 힘든 입학하기 힘든 그런 데였는데 경대 의대 가려고 이제 전부 공부를 하다가 3학년 여름방학 때쯤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합천덕고 율지에 저 우산 옆에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니로 오라 계속 대구에서 니로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과대학은 학비도 많이 들고 실험 실습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막 육군 장학금 가라. 그래서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그해 10월에 71년 10월이죠. 육군 장학금을 특차입니다. 형벌이 쳐요. 그래서 육군 장학금 이제 그때는 문과 뽑고 이과 뽑고 따로 있었어요. 내 이과를 시험 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차를 가려고 다 했는데 그해 12월 한 20일쯤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동네 파출소에 붙잡혀 가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농협 창고에서 훔친 비료를 샀다. 장물 치정이지. 근데 그날 정당하게 배급을 받았는데 농협 조합장이 우리 아버지를 갖다 그날 저 사람한테 배급해 준 일이 없다고 이제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 훔친 비료를 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파출소 끌려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때 파출소 무서웠습니다. 경찰 순사들 참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틀을 곤욕을 치르는 걸 보고 군대 갈 게 아니다. 검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검사들이 이 메갈이가 없어요. 지금 검사들은 메갈이 없는데 우리가 검사할 때에는 검사가 굉장히 있습니다. 검사 하나가 대구시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 하나가 대한민국을 흔들 수도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 통제를 했어요. 지휘권이 있었고. 그러니까 경찰에 아버지가 묘직게 당하는 걸 보고 에라이 검사를 해야 된다. 이제 꿈을 바꿨어요. 근데 꿈은 바꿨는데 대학 시험이 본고사가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문과에서 이과 가고 이과에서 문과 가기가 제도상 불가능했어요. 이과에서는 미적분 가르쳐 주잖아요. 문과에는 미적분을 안 가르쳐 줘요. 문과 시험에서는 수학 2에 미적분 수학 2가 안 나와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또 문과에서는 국어 2 고문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과에서는 고문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본고사에 들어가면 국어 시험에 40% 고문은 빵점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가면 국어에 만약 100점 만점이면 만점을 받으면 60점밖에 안 돼요. 고문이 아예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가면 국어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고 문과에서 이과로 가면 수학 2 미적분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본고사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런데 20일 전에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가지고 법대를 가려고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교장 선생님 직인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인 안 찍어주면 입학원서 제출을 못해요. 그 입시원서 제출. 그런데 그걸 교무실에서 내가 꾸려앉아가지고 4시간을 사정사정 해갖고 직인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가보이 안 되는 건 뻔한 거. 그럼 내가 영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영남고등학교 생긴 이래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런데 문과도 아니고 이과에 네가 어떻게 가냐. 이놈의 새끼 육사 합격했을 때 육사를 가지.
육사도 안 가고, 그럼 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 시간을 교무실에서 꾸리 앉아서, 빌어가지고, 교장선생님 취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원서점수를 했는데, 시험을 보기는 봤는데, 나는 된다고 생각을 꿈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됐죠. 그러니까 고문을 빵점을 먹었죠. 고문을 빵점 먹었죠. 빵점 먹고, 그리고 국어가 그때 120점 만점인가, 국어 120, 수학 120,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영어 120, 그 세 과목은 120점이고 나머지는 100점씩이었는데, 국어가 그러니까 고문 제출되기 한 50점 정도 됐는데, 50점을 깡그리 빵점 묶고 내 대학을 들어간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때 대학을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거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좀 미스테리 같아요.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대 가서 이제 검사가 됐죠. 검사 됐는데,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실현 가능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그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꾸는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어가지고 한 10일 전 했죠. 10일 전 했는데 대한민국을 몇 번 흔들어 봤죠. 여러분들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홍준표는 정치인보다도 유명한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검사들하고는 달려요. 우리가 검사할 때는 건너는 사람이 없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대통령도 건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정치한다고 그래 돼 있지만, 사실상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30대 중반에 대한민국 검사였어. 검사 돼가지고 권력 갖고 휘둘러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 두드려 잡는 거야. 그 검사를 내가 30대 중반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을 세 번이나 해봤어. 그래서 나는 인생의 최전성기를 내 30대 중반에 대한민국 검사할 때, 그때가 제일 인생의 최전성기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꿈을 한번 가져보라는 우리 오경학부 학생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러 오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질문 리스트 받아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내 선배 덕분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강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내 주저없이 옥양고등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옥양고등학교의 첫 인상은
진짜 이야기 다 했고, 공부하기 힘들거나 지칠 때는 솔로몬의 자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늘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자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늘 나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그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그런 마음이 편해져요. 맨날 너무 졸립니다. 제가 하는 거라면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피곤해요. 시장님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데 안 피곤하신가요?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임예령이가 누구야? 공부하면 졸리죠.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졸려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졸려요. 그러니까 임혜령이는 공부하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근데 세상은 내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아봤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사회 딱 나가는 순간 체포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특강을 할 때는 이놈들아 그냥 지나간 소리로 듣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체포 시간이 전혀 없다. 체포 기회도 없고 교수나 선생님 하지 않고는 다른 직종으로는 체포 시간 자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한 줄 알아. 공부만 해오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베레미는 피곤해도 책 열심히 읽어야 돼. 체력관리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말에는 일안 합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골프를 치고 가거나 딱말 주말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운동을 합니다. 주말에 일하고 그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정치하는 사람도 주말에 열심히 행사 다니고 하죠. 나는 주말에 행사는 절대 안 다닙니다. 불러도 안 갑니다. 주말에는 4시간이다. 영화를 보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낚시를 가든지 주말은 4시간이다. 그래서 주말에 행사장에서 부르면 늦게 해요. 난 안 간다. 정치 40년 하면서 주말 행사에 내가 불려 나가본 적 없어요. 그리고 안 나가요. 어릴 적에 롤모델이 있었네요. 롤모델이라기보다 아까 이야기했죠. 마도로스도 꿈꿨다가 파일럿도 꿈꿨다가 의사도 꿈꿨다가 육군 대장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가 그 도보 돌아서 검사를 하고 했죠. 예, 꿈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어릴 때 꾸던 꿈이 성인이 돼서도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은 꿈이라는 거는
순간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정치 분야인데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정치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검사를 평생 직종으로 알고 검사를 평생 직종으로 알고 사람인데 93년도에 슬로트 머신 사건이라고 한국형 마피아 대리 같은 사람을 한번 잡은 일이 있어요.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야.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SBS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사건을 모델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 뒤를 봐줬던 정치계 그 다음에 정보계 안기부죠. 그 다음에 검찰 내부, 경찰, 그 뒤 세력 배경이 되어있던 권력자들 다 잡아들이면서 검찰 내부에 우리 대선배들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를 내물로 잡아온 게 해방 이후에 그때가 처음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때는 검사가 그런 사건에 연루되면 쉬쉬하고 그냥 사표받고 몰래 묵살하던 시기에. 근데 나는 그걸 발제하고 잡아버렸어. 근데 잡아보니까 검찰에 이제 선배들이 다 들고 이러면 기관이 무너졌다. 검찰은 검찰 공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선후배가 엄격한데 새카만 후배가 검찰총장 가기 직전에 대선대를 전부 엮어서 잡아놓다. 이거는 검찰 내부에 굳혔다고 발라이고 기강을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 사건 끝나고 난 뒤에 나가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못 나가겠다. 그 1년 반을 버티다가 위계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내가 사표소에 나왔어. 사표소에 나왔는데 나와서 변호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과 싸우고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저한테 가면 검찰에서 거꾸로 안 봐주고 도로 잡아놓는다. 근데 찾아가는 거는 내가 광주지검에 91년도에 가서 1년 3개월을 있었는데 그때 광주 전남지역에 조직폭력배들을 내가 싹쓸이 하냐 하고 있었어. 칼제비를 조직폭력배 두목들. 나 이놈들 이제 그때 출소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꼭 내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인사하고 가요. 덕분에 학교 잘 갔다 왔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납치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협박자가 오는 거 누구한테 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검사한테는 못 그러지. 근데 검사가 못 그러고 변호사에 아무 권한도 없고 보호해줄 장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 아들 둘이가 있고 지사라고 너희서 전화하는데 야 이거 지킬 방법이 없더라.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라이 국경에 가다 하면 이 새끼들이 어떤 걸 거 아니냐. 그래서 국경에서 한 달 전에 그 당시 YS 김영삼 대통령이 자리하러 오라고 해서 그거 가가지고
서울에서 국회의원 한 달 전에 출마했지. 선거 한 달 전에. 근데 그때는 드라마 모래시계가 대한민국 공전의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 모래시계 드라마 덕분에 나는 막 그냥 선거 유세도 안 하고 차에 잠을 잤는데 그 유세 차량에 그 드라마 틀어놓고 근데 압도적으로 그랬어. 그래서 국회의원을 이제 다섯 분 했죠. 그리고 고향에 50년 만에 경남 내려와서 7살 때 떠나가지고 57살 때 경남 내려와서 도지사 또 두 분 하고 또 서울 올라갔다가 또 내가 자란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조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또 대구시장 또 내려왔다가 이거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또 서울로 가겠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정치하게 되는 거는 정치인의 꿈이 있으면 언제라도 길은 열립니다. 꿈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요즘 정치인의 부도부도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서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래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익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맞는 말이지. 좋은 얘기가 누구? 똑똑하네. 원래 이래 정치인이라는 게. 진정한 정치인이란 무엇인지 사실 영어에 정치인을 표현하는 게 politics가 있고 statesman이 statement. 영어에도 statement이 진정한 정치인이고 politics는 지금처럼 부패한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 그 생각을 하면 진정한 정치인이지. 근데 대부분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병달래. 김포를 서울시민으로 편입된 정책을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의 지역 단체장이 창녕을 대구시에 편입시킬 생각을 하죠. 창녕은 이제 대구권이 맞습니다. 대구권이 맞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계가 돼가지고 지방자치 행정구역을 함부로 편입시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앙집권 시대인 것 같으면 창녕을 대구로 편입하는 데는 간단하죠. 대통령이 결심하면 바로 그 이튿날.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투표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도지사나 특별시장에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은 힘들 겁니다. 이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글쎄 그 나중에 후유증이 더 크지 않나 난 그래 봅니다. 요즘 시장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골프를 치러 가는데 요즘 공이 잘 안 맞아요. 경남지사 때는 내가 싱글 쳤거든. 나는 골프 칠 때 골프를 갔다가 한 번도 코치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인도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날 골프 제사 가지고 거의 틀나 바로 골프장 갔어요. 내 마음대로 칩니다. 잘 맞아 어떡하지. 근데 요즘은 안 맞아요.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원에 대해
정원도 대폭 정원입니다. 내가 의사분들 만나면 그 이야기예요. 의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너희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해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하는 순간 의사 수입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의료수가제도를 적정화시켜라. 지금 동물병원 의사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수의사들. 개환경 다리 하나 수술하는데 35만 원에서 50만원까지 받아요. 사람 다리 수술하는데 8만 원. 그러니까 의료 수가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지 의사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지. 의사 수가 적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다. 의료 수가가 적정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왜 산부인과가 지금 없어지는 줄 압니까? 애 하나 받아본 걸 10만 원을 못 벌어요. 그 산부인과는 아예 의사가 대부분들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뭐 안과 이런 특정 지역만 몰리지 실제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다운 의사가 과연 내과 이런 데도 안 가요. 그 의료 수가제도를 좀 정비를 해갖고 의사들이 그 양반들의 노력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수가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정원에 문제가 아니고 의료 수가의 문제다. 정부하고 그걸 협상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서울권만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죠. 사실이고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출신들이 서울 출신보다도 훨씬 머리도 좋고 그리고 성적도 좋았지. 지방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노력도 돼. 그래서 지방 출신들이 저희들 때도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돋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출신들 사이에 거의 인서울 하는 게 꿈이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흐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들이 협의해서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형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생각합니까? 나는 경쟁이 없어지는 교육은 그건 좀 그렇다.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돼. 하향 평준화가 되는 시대에는 그건 전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시대야.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하향 평준화를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은 나는 이거는 전국민을 갖다가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들겠지만 그걸 극복해야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입니다. 검사 생활할 때 상관으로서의 스트레스도 나는 안 받습니다. 내가 상관한테 스트레스를 주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지가 뭐라 가든 말든 내 아니냐. 내 녹음 없는 사람 아니다. 다구치지 마라. 때가 되면 할 일 다 한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안 받으려고 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암이 돼요. 그래서 나는 비교적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가슴에 맺힌 말을 품고 살지 않아요. 품고 살면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요. 응어리가 생기면 그게 암으로 발전돼요. 그래서 나는 가슴에 할 말을 품고 말만 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가든 말든 할 말은 뱉어버리고 나중에 손해보고 할 수 없고 대신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검사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범죄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학폭에 경을 넣는 범죄들이 있었는지 사실 그 지금 학폭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교는 소위 대구에서 강퇴 학교였어요. 학폭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칼부림 사건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칼부림 사건은 옛날에는 재판할 거 가지고 그냥 푹푹 지르고 하는 게 예사였어요. 지금 학폭은 이거 어떤 식으로 학폭이라고 하는지 내가 대부분 통해서 보긴 한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학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학폭이 대단했어요. 그냥 학교 가면 서열이 딱 정해져 가지고 제 앞에는 제가 왕초니까 그 뭐 시키면 다 해주고 그리고 칼부림 하는 것도 예사였고 아주 험한 시기였어. 지금의 학폭의 의미는 우리가 보기는 하는데 좀 우리가 다니는 시절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덜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 때 못되게 된 놈들이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내 잘 되는 놈을 본 일이 없어요. 어른들은 요즘 MZ세대라고 칭하며 젊은이들의 사고나 행동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데 미래세대의 힘은 나는 걱정 안 하는 게 여러분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야. 생각의 틀을 이렇게 가두면 안 돼요. 기존의 성인들 생각에 자기 아들, 딸들 생각을 가두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개성 시대라. 옛날에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대한민국 1등이 세계에 나가고 100등, 200등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 1등이 세계에 1등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자 선생이 대한민국 1등 했는데 세계에 대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BTS 같은 애들 한국에서 안 뜨고 미국에서 먼저 떴어요. 세계의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MZ세대들의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고 자유스럽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기존의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틀에 가두고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풀어놔라. 때가 되면 제자리에 돌아온다. 하루에 30만원을 팔 수 있다면, 하루를 30만원을 팔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시간을 좀 하세요. 이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권성이 철학가가 철학가가서 보죠. 한국의 니체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온 의미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뭐냐? 그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게 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온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 봐야 돼.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꿈이야. 꿈을 꾸자. 근데 헛된 꿈은 꾸지 마. 꿈을 실현하려면 노력이 뒷받쳐져. 꿈을 실현한다면 부지런해져야 돼. 부지런해져야 돼. 성실해져야 돼. 약속해져야 돼. 그래서 늘 나는 꿈을 꾸며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잊어버리면 삶의 목표가 없어져. 그때는 재생하는 것만 남았어. 그런데 나이가 80이라도 90이 되든 꿈을 꾸고 살면 사는 데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10대에서 꾸는 꿈, 20대에서 꾸는 꿈, 30대에서 꾸는 꿈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꼭이야기 파이팅! 여러분들이 아마 로비아 고등학교에 타지에서 온 분들도 계시죠? 이 학교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아주 기억에 남을 겁니다. 기억에 남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12살 때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넘었죠. 그때도 옥양 고등학교는 유명한 학교였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고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옛날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점을 지어보니까 자기가 황제가 된대. 황제. 그러니까 그만 믿고 그때 생으로 보내. 황제 됐다. 황제 눈만 꾸고 그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들고 태자야 황후를 불러라. 진이 붕어하시자. 꿈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헛된 꿈을 꿀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두 지금 꾸는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